오늘 말씀은 제왕론, 참된 통치자, 진정한 지도자, 왕이란 모름지기 이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이 가나안 땅에는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의 민족들은 저마다 왕을 세워서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웃의 나라들을 정벌하기도 하고 또 그 힘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의 나라들처럼 그렇게 강한 힘을 갈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할 것도 알고 계셨죠. 그러하다면 이방의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 때문에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결코 백성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선 왕은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형제 속의 일원으로 사는 사람, 말하자면 이스라엘 동족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그렇게 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을 가족같이 여기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참된 통치자는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백성들 가운데 군림하면서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한 사리사욕을 채웠던 수많은 통치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를 세우실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통치자 위에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또한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우리들의 사람들을 종의 태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낮추고 그렇게 겸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겸손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나 사회나 공동체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많은 것들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안과 부강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왕이 세워지게 될 때는 전쟁이나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참 때로는 곤란해지기도 때로는 평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지도자를 가리켜서 여러분 볼링에서 여러분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핀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볼링을 칠 때 10개의 볼링핀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볼링을 칠 때 공을 딱 굴려가지고 이 킹핀을 정확하게 맞추면 아무리 힘이 약해도 10개의 이 볼링핀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도 이 킹핀을 맞추지 못하면 볼링핀이 다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맨 앞에 있는 한 개의 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맨 앞에 있는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한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해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사람이 세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세워야 하고 타국인이 아닌 동족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인간 왕이 세워지지만 그 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을 따져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입니다.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물론하고 영원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우리가 또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에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이 조심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경고하며 알려줍니다. 소위 말하는 제왕론입니다. 우선 첫째로 왕은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병마를 많이 거느리고 아내를 거느리는 이러한 것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솔로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제왕론에 이 네 가지 사항들을 사실은 한 가지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는 이러한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올무에 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퇴하고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조금만 힘을 가지게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자신의 탐욕을 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불법을 자행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지위나 영향력 혹은 재물을 나의 탐욕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이 병거, 군사와 군마를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굽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이나 크고 강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또한 후궁을 많이 두어서 마음이 그리로 쏠리게 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모으는 것도 금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금이나 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번 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많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졌던 재산도 솔로몬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재물을 사용한 방법과 솔로몬이 재물을 사용한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본인이 가졌던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다 봉헌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 번도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물론 뭐 일천번제 드렸지만은 그 외에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돈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쾌락을 즐길 수 있어도 왕은 절제해야 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그 힘은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보다 칼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걸어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왕위에 오른 자는 가장 먼저 율법책을 레위인 제사장 앞에서 두루마리에 옮겨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옮겨적은 그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왕이 군사력과 권력과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나 시편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으로 많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 특별히 나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은 성전 봉헌할 때 이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가르쳐주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삶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추구하여야 할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왕의 마음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왕위가 대대로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도 세상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참된 왕을 섬기는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자신의 뜻과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반영하여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기 위해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참된 통치자만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정의가 흐르는 그러한 사회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자는 자기를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을 공평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된 우리들 역시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삶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